안녕하세요. 오늘 정모예요. 정모라서 영상을 잽싸게 하나 만들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미니가 나왔잖아요. 됐다. 요거 채팅방까지 나오는 거 이걸로 할게요. 이쪽. 이 단품으로 드론을 비교한 건데, DJI 미니 2 SE, DJI 미니 2 지금도 판매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DJI 미니 3. 보통 이 라인업에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윤님. 생방송 맞습니다. 내가 드론을 잘 날릴지 안 날릴지 잘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준호부호님. 생방송 맞습니다. 아침에 이거 빨리 만들고 정모 가려고, 예, 켰어요. 미니 2 SE랑 미니 2, 그리고 DJI 미니 3까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은 진짜 10만원씩 뭐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생방 맞습니다. 서승현씨. 미니라는 기체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259g? 249g 이하 드론은 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이 4종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 4종 자격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취득이 가능해요. 4종 자격증이. 아바타 사놓고 놀이터에만 날리고 있네요. 서울이라서 서울은 진짜 날릴 곳 없죠, 선생님. 소리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49g의 메리트가 없는 나라예요, 저희 나라는.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막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신고하고 똑같이 번거로운 거는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4종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4종 자격증은 오늘 하루만 투자해도, 딱 하루만 투자해도 그걸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드론 교육 그 뭐더라? 아무튼 그 영상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하루 만에 영상 6시간의 수강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합격점을 받으면 바로 그날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해서 가지고만 다니시면은 우리나라 2km 이하니까 모든 매빅 프로, 뭐 매빅 3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종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매빅 미니가 필요해,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취득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왔고, 미니 2 SE가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49만원, 44만원, 45만원, 67만원,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니까, 야 이거 살까 하다가, 아니야 요 다음 거, 아니야 요 다음 거,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SE가 나온 거 보면서 다른 게딱 하나 있더라고요. 4K가 안 되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 그쵸? 내풍 가능 최대 풍속도 같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버티는 양도 같고요. 틸트가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미니2랑 비교한다면은 미니2 SE랑 똑같은 카메라고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4K를 안 줬다는 거죠. 4K 어딨지? 4K 여기 있다. 여기 2.7K까지밖에 지원 안 하고, 여기는 4K까지 지원하잖아요. 하지만 4K라는 게 취미용 드론 아니면 입문용 드론, 내가 드론을 잘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멋진 풍경은 찍고 싶다, 드론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캠핑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가족들 혹은 뭐 식구들 이렇게 좀 찍어주고 싶다, 아니면 나에 대한 기록이나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갔을 때, 아마 드론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2.7K가 제한이 되냐라고 말하신다면은 2.7K는 제한이 안 됩니다. 4K랑 2.7K랑 그냥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고요. 큰 화면으로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80p FHD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2.7K까지만 올라가도 전혀 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SE라는 미니 드론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안 산다는 생각은 딱히 안 하셔도 돼요. 1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분명히 괜찮습니다. 2.7K까지는 쓸만해요. 이거 말고는 미니2랑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미니2 진짜 오래 사용했잖아요. 미니2 가지고 찍은 영상이 70개가 넘을걸요? 그리고 미니3로 만든 영상이 또 70개가 넘고, 굉장히 미니2도 미니3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은 입장으로서 미니2 정말 잘 나왔어요. 미니2가 지금 SE하고 미니2 SE랑 미니2랑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4K냐 2.7K냐 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미니2 SE 이거 1년만 지나잖아요? 슬슬쩍 4K까지 올려줄걸요? 미니2가 퀵샷이 4K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4K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얘네가 지금은 이렇게 좀 급나누기를 하느냐고 해놨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이 많아요. 저도 부산에서 재능기부로 드론 입문 교육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입문자들 촬영용 드론 마지노선이 미니2로 추천했습니다. 이제는 미니2 SE를 추천드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 말하려고 이거를 킨 거예요. 미니2의 4K냐, 미니2 SE의 2.7K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좀 털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킨 거거든요. 자, 우선 미니3는 제껴두죠. 미니3는 우선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 내가 미리 켜놨어요. 드론은 무조건 플라이 모 콤보로 사셔야 돼요. 왜 그러면 드론을 여러 대 들고 있는 사람이 미니를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첫 드론이 아마 미니가 될 겁니다. 만덕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미니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잘 잡은 거예요, DJI가. 근데 순서는 참 얘네는 알 수가 없는 애들인데, 재고떨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반가운 거죠. 지금 플라이모어 콤보로 해가지고, 플라이모어 콤보는 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 독주고요. 뭐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 여분하고 가방하고 뭐 그렇게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2개죠. 배터리 2개 가격만으로 가방도 주고 이것저것을 더 주는 게 플라이모어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배터리 2개 가격으로 됩니다, 측정이. 그래갖고 59만 9천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미니2 SE. 그리고 미니2도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71만 9천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둘다 플라이모어 콤보고요. 둘다 조종기는 N1입니다. RC N1. RC N1은 휴대폰을 껴갖고 하거든요. 휴대폰을 껴서 하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휴대폰을 끼인다는 거는 휴대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 그 조종기에 화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DJI RC. 그거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파일을 휴대폰으로 편집하시는 분들, 혹은 휴대폰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휴대폰을 넘기는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RCN1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DJI RC는 모니터 달린 거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DJI N1은, RCN1은 늘그 휴대폰이니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도나 업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RCN1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하고 단점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번거로운 게 싫으시면은 DJI RC, 그리고 좀 폼도 나죠. 근데 나는 실용적으로 하는 게 좋다면은 RCN1도 괜찮습니다. 조종기 끼워서 하는 게 RCN1이요. 그리고 RCN1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요즘 스마트폰 진짜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릿빠릿한 게 되게 좋습니다. DJI RC는 RC 프로까지 간다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빠르겠지만, DJI RC 화면 있는 거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부장님. 네. 미니 1 콤보보다 미니 2 SE 콤보가 더 싸네요. 저는 미니 2 SE가 제일 좋은 것중 하나, OQ 싱크가 들어간 거죠. 와이파이 방식이냐 OQ 싱크냐는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휴대폰 용량 부족합니다. 아이고, 휴대폰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구나.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 자, 제가 미니 1을 아예 그 배제를 한 이유가,
드론을 날리는데 100m인가 200m 그 정도만 딱 가도 바로 끊겨요. 그래갖고 미니1은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 미니1은 사시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가격에. 그런데 지금 미니2 SE가 나오면서 모든 걸다 깨줬어요. 미니2 SE 59만 9천 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만하다고 해요. 우선은 살만한지 안 한지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살만해요, 이거는. 일하러 오셨어요, 고부장님? 아, 일해야죠. 잠깐만. 오늘 토요일인데 일해요? 아무튼 돈 벌어 오십시오. 그래서 미니2 SE가 괜찮습니다. OQ 싱크로 해가지고 2km, 3km 막 그렇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2km, 3km까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이게 수신이 잘안 끊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드론을 날려보시면 알겠지만 제맨 처음에는 자기 눈앞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멀리 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아, 그래, 드론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얘를 믿어. 막 그러면서 좀더 멀리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잘 돌아옵니다. DJI 쓰는 이유가, 그 호버링도 안정적이고, GPS도 잘 잡고, 정확하게 잘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신호가 끊기던, 어디, 뭐, 무슨 일이 생기던 니톤토움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DJI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AS죠. AS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DJI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다른 데도 봤거든요. 오텔 것도 미니 72만원 막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센서도 더 좋고 뭐더 좋은 게 많을지 몰라도 무엇보다 AS 때문에 얘네들을 나는 권할 수가 없어요. 샤오미 드론도 싼 맛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DJI가 굉장히 싼 지금 미니 SE를 미니2 SE를 내보냈잖아요. 미니2 SE보다 저렴한 게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서비스에 이 정도 퀄리티에 믿음이 가는 뭐 삼성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삼성 LG는 굉장히 신뢰가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DJI는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회사거든요. 이런 제품이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거의 좀 힘들어지겠죠. 입문을 하신다면은 요거 사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미니2 4K가 되니까 이게 20만 원 돈이 더 올라가죠. 아 10만 원 돈, 11만 원 돈. 그쵸? 11, 12. 그 정도 돈이 올라가는데 4K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맨 처음에 입문하시는데 10만 원 차이가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니2보다 미니2 SE가 최신 제품이잖아. 그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미니2하고 미니2 SE, 미니2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건 미니2 SE야. SE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케어 가입하면 새 상품 교환으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미니2 SE 추가할 건 케어 리프레쉬, 햇빛 가리개, 앤디 필터 이중 동구. 아이고야. 아,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 입문용이고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 앤디 필터까지 가시면은 아이고 힘드실 거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입문용 드론으로는 DJI 미니2 SE를 추천한다는 거 우선 요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미니라는 드론을 구입한다면은 미니 드론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작은 것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갖고 포지션이 있잖아요. 미니의 드론은 자주 사용하고 좀 부담 없이 사용하고 저렴하게 사고 싶어가지고 사는 게 미니 드론이거든요. 뭐 카메라가 더 좋고 아니면은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은 윗단계로 올라가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니 3 프로가 있어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니 3 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미니 2 SE. 잠깐 글이 자꾸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7학번 아니고 07년생 학생님. 서승현님, 저도 입문용으로 보다가 바라님 영상 보고 아바타 샀는데 너무 어렵네요. 미니가 조작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조작이 쉬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센서 드론은 놔두면 가만히 서 있고 움직이면은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 영상 또한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편하죠. 센서드론은 영상 쪽으로 좋고 FPV는 내가 재밌어요. 색깔이 다른 거랑 둘다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SE 요거를 구매한다면은 지금 구매하기 눌러볼게요. 우선 SE의 플라이 모어 콤보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SD 카드 요게 사실 이렇게 높은 거 필요 없거든요. 125인가? 그거만 해도 얘는 넘쳐날 겁니다. 왜 그럼 4K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SD 카드는 크면 클수록 편해요. 그 매일매일 파일을 옮기는 사람 아니라면은 좀 쟁겨놓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게이 SD 카드 검색해갖고 옛날에 뭐 다나와나 네이버나 그런 데다 검색하고 사면은 조금 더 저렴했는데 이제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요거 삼성 프로 플러스 256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39,000원까지 내려가네. 39,000원에 택배비 2,500원 해갖고 구매하시면은 42,000원이 되죠. 지금 DJI 홈페이지에서도 41,600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번거로움이 없어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국내에서 이렇게 파는데 여기서 더 비싸게 팔면은 안살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 그냥 사시면 되고요. 플라이 모어 콤보에다가 SD 카드 그리고 이 프로펠러 카드 절대 추천 안 해요. 집에서 날리지 마세요. 집에서 날린다고 프로펠러 카드 뭐 하시는 분 있는데. 집에서 날리지 말고 뻥 뚫린 데에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집에서 날리지 마세요. 잠깐 플라이 모어 콤보에 가방까지 들어가죠. 가방 살 필요 없고요. 그럼 64만 원입니다. SD 카드까지 해서 그렇죠? SD 카드는 어차피 사야 돼요. 그리고 2년 플랜이 7만 1000원이에요. 1년 플랜 하지 말고 2년 플랜 하세요. DJI 드론이 오래 쓰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쓰고 다시 중고 거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꼭 2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들 거면 2년 드세요. 편하게. 2년까지 해서 여기 교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35,000원 주면은 새 걸로 보내주고요. 기체를 내가 보내요. 보내면 받자마자 얘가 뭐가 고장 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35,000원만 내고 보내면은 바로 새 제품으로 옵니다. 보통 기간이 3일이면 됐어요. 저는 3일 만에 오는 거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케어리프레시니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교환은 이거 1년 플랜이죠. 잠깐 2년 플랜으로 해갖고 그 다음은 44,000원.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어차피 고장이 나서 보내면은 인건비, 수리비 뭐 그런 것 때문에 몇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비싸다 해도 수리를 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DJI를 계속 좋게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AS. 아무튼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고 플라이 어웨이라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요거 플라이 어웨이 잘 보이죠? 플라이 어웨이는 13만 원입니다. 이 말은 얘가 플라이 모든 드론이 다 똑같아요. 뭐 추락을 했어. 내 실수로 어디 가고 추락을 했는데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못 찾겠어요. 아니면은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너무 클것 같아. 십몇만 원 주고 그냥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쪽에 조종기 로그가 있어요. 그리고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해요. 근데 뭐 가끔 가다가 뭐 동호회 같은 데 들고 하시는 분은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는데 이왕이면은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하고 그 로그에 대해서 보내가지고 일부러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기체를 잊어버렸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면은 13만 원 주면은 새 기체를 줘요. 이것도 두 번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거 플라이 어웨이 35,000원. 내가 드론을 빨리 받아야 되면은 35,000원에 그냥 빨리 하시고요. 빨리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수리를 먼저 의뢰를 해요. 그래갖고 수리비가 얼마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수리비가 나오는데, 발주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나오는데 35,000원 이하다. 아니면 35,000원 급이다. 라고 하면은
플라이 어웨이를 안 쓰고 수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 어웨이를 좀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플라이 어웨이는 엄청 빠르게 교환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2년 플랜까지 해서 장바구니에 추가하시면 최종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71만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밖에 일입니다. 어? 뭐라는 거야? 71만원에 드론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미니 SE로 갔을 때 얘기고, 다른 드론으로 가면은 그 갭이 점점 커집니다. 아예 나는 입문용 드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니2 SE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 가지 마세요. 위로 가면은 많이 비싸져요. 그리고 어차피 위로 갈 거면은 미니 3 프로를 얘기를 할 건데, 잠시만요. 미니2 SE, 그거는 입문용 드론으로 시작하신다면은 괜히 다른 드론 사가지고 고생하시고, 아니면은 수리 보내는데도 힘들고 수리하기도 힘들고, 혹은 잊어버렸을 때 그냥 그 20만원, 40만원짜리 샀다가 그대로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촬영용 드론으로 입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SE 추천드리고요. 70만원 돈. 그 다음에 미니3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DJI RC 포함해가지고 140만원에 시작하고요. 여기 SD카드 넣고, 플라이모 키트 플러스를 사시는 게 100번 좋습니다. 플러스를 사시고, 그럼 182만원에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2년 플랜 요거까지 하시면, 2년 플랜까지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200만원이 딱 됩니다. 아까 전에 70만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200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정말 비싸긴 하거든요. 하지만 미니 드론이 필요하시고 촬영하는데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스밍세가 좋고 액티브 트랙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싶고 나는 작은 드론을 꼭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00만원 돈 들여가지고 요거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미니 드론은 시작한다면 SE, 미니 드론으로 영상을 좀잘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오거나 차를 쫓아오거나 뭐 그런 기능까지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 체급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이번 5월 달인가? 에어 있잖아요. DJI 에어 2S. 그 다음 후속 모델이 나올 거로 뭐 예상이 돼요. 이거 나온 것들 보니까. 그때 에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미니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니 사시는데 그 250g 이하라는 것 때문에 사시는 분은 없길 바래요. 그 4급 자격증은 지금 당장 그냥 홈페이지 드론 그딸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링크는 하나 달아놓을게요. 거기 가셔서 6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면은 바로 오늘 출력이 가능합니다. 4급 자격증. 4급 자격증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4급 자격증은 진짜 따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4급 자격증 답안지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답안지도 막 돌아다녀요. 물론 100%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보는데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웹브라우저 네이버 같은 거그 답안지 펴놓고 그 다음에 답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안될거 없습니다. 그래갖고 4급 자격증은 무조건 따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기간이 있거나 갱신이 있거나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따놓으면 끝이기 때문에, 4급 자격증을 따고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거 영상 정리해가지고, 1일 영상 빨리 올리고, 오늘 정모 있거든요. 저희 6차 정모. 벌써 여섯 번째인데, 거기 가서 재밌게 영상 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때마다도 매번 영상을 만드니까. 그쵸? 아, 시간 제한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캠핑마마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시간 제한 있네요. 그쵸. 문제 찾기가 힘들죠. 이게, 검색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컨트롤 F인가? 그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 제품에, 그 제목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4급 자격증 따시고, 그 선택의 폭을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미니드론은 자격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용성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 작은 크기에서 주는 안정감, 그리고 위협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만큼 자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문용으로는 미니2 SE 그거 추천하고, 미니 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분은, 그리고 나를 찍는 분은 미니3 프로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미니3 프로까지 올라가신다면은, 가격은 비싸지만 그 가격은 충분히 하는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3 프로도 제가 70개 정도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미니2도 정말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좋은 드론입니다. 디자인은 서비스 때문에 그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DJI 드론도 좋지만 서비스가 좋아서, AS가 좋아서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게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고요. 어제 드론 받으셨어요? 한번 날려보십시오. 어플 있잖아요. 드론 플라이? 드론 플라이, 드론 레디 투 플라이인가? 그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 받아가지고 자기 현재 위치에서 뭐 관제권이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편하게 날리셔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끝내야지. 내일 봐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